정말 화사한 레몬 옐로우라 예쁠 수밖에 없는 컬러가. 또 아주 잘 샀다. 되게 여행 갔을 때 하나 가지고 가기도 자켓에다가 입었는데.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너무 잘 보러 오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역대급 예쁜 지그재그 템들로 룩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요때도 반응이 장난 아니었는데 오늘은 핏 맛집 제품들을 제가 찾아왔어요. 특히 이제 봄이고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이때 되면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핏이 예쁜 데님도 많이 보기도 하고 휘뚜마뚜 입지만서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이 사란타템도 정말 많이 중요한데 진짜 대성공템들 제가 한번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은 무엇보다 제가 데님을 너무 잘 건졌기 때문에 바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지는 짠! 요거입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 들어서 유난히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로빈유에서 구매한 데님인데 제가 지난번에 로빈유에서 데님을 요거랑 요거를 구매해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웬만하면 데님은 꼭 로빈유에서 해야겠다 하면서 보다가 제가 계속 부츠컷만 사 입었잖아요. 와이드 부츠컷. 근데 약간 딱 툭 예쁘게 떨어지는 일자 데님도 괜찮겠다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님은 기장 선택한 옵션은 없었어요. 근데 사이즈표 보니까 제가 숏사이즈로 구매했던 데님이랑 길이가 거의 똑같길래 잘 맞겠구나 하고 한번 구매를 해봤고 실물로 보니까 색감이 굉장히 화사하지만 촌스럽지 않은 그런 연한 하늘색이에요. 되게 산뜻한 연한의 컬러라 되게 예쁘고요.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제가 최근에 살이 조금 쪘거든요. 그래서 좀 딱 맞긴 하는데 사이즈 자체는 정 사이즈로 여유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무것도 안 신고 맨발에다가 신어봤을 때 길이감 살짝 남는 느낌인데 이러면 이제 운동화라든지 샌들, 뭐 구두랑도 너무 커버가 잘 될 기장이라 예쁘고 진짜 로빈유가 핏이 정말 예쁜 게 여러분 어떤 데님을 사도 아래로 이렇게 탁 멋있게 떨어지는 느낌이 유난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 데님인데 보이핏처럼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멋있게 아래로 촥 떨어지니까 진짜 잘 샀어요. 그래서 연청은 저 이것도 한번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와이드한 거 말고 좀 포멀한 핏의 부츠컷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핏이 너무 예뻐요. 일단 어쨌든 여름 시즌 넘어가면은 제가 원피스랑 바지를 같이 레이어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코디에다가 휘뚜마뚜 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데님을 샀다가 얘네들을 구매했고 대성공입니다. 일단 요거는 여러분 저도 여기서 옷을 처음 구매해보는데요. 지그재그 내에서 바지가 계속 1등이길래 구매 안 해봐서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1등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빈티지한 색감을 한번 골라봤어요. 살짝 힙한 느낌으로 여름에도 약간 그렇게 입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힙한 스타일로 약간 이런 빈티지한 워싱 들어간 제품을 한번 골라봤고요. 스펀키도 이렇게 보면 좀 느껴지는 편이죠. 그래서 사이즈는 그냥 딱 맞는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뒷판에도 워싱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주얼적인 거는 오히려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가성비스럽다 싶었고 입어봤는데 제가 부츠컷 잘못 입으면 오히려 다리가 좀 짤뚱해 보이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건 길이감 같은 경우에도 다리 위에 살짝 덮으면서 허벅지는 되게 얇게 빼주고 그리고 종아리서부터는 과하게 퍼지지 않는 부츠컷이라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스타일리시하고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인다. 이 허리 라인이랑 엉덩이 힙 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타이트하게 맞긴 하는데 워낙에 스판기가 좋아서 불편하거나 답답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얇기도 굉장히 좀 얇은 편이거든요. 오히려 겨울에 입으면 좀 추운 이렇게 막 두껍고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다. 그래서 역시 1등하는 바지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요거는 생지 데님인데 지금 얼핏 보면은 거의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딥한 컬러감의 그런 생지 부츠컷이에요. 어디 거냐 하면은 당연히 제가 또 가네스라 어떻게 빼겠어요. 가네스라 오디네르 라인이고요.
제가 예전부터 가네스라 이 누오스 라인을 정말 입 아프게 칭찬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쯤에 제작 말고 사입 라인으로도 이 펄의 생지컷을 또 너무 잘 입어서 두 번이나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핏의 부츠컷에 되게 딥한 컬러의 바지를 갖고 싶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 니썸 바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빠져요. 니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타일리쉬하고 좀 트렌디한 약간 힙한 느낌이라면 이 가네스라 오디네르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 되게 데일리하고 평소에 미니멀한 스타일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되게 더 만족을 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핏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생지이긴 한데 제가 아직까지 입어봤을 때는 물빠짐이나 이염 같은 게 크게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화이트 이런 거는 좀 피해서 잘 입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바지도 당연히 스판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답답하고 조임 같은 건 없어서 요것도 요것도 아주 잘 샀다. 이렇게 데님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 상의 이제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입고 있는 요것부터 같이 들어갈게요. 사실 이런 스타일의 블라우스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린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빳빳하고 단단하다 보니까 옷이 가끔 좀 이렇게 붕 뜬다? 되게 좀 딱딱하다 싶은 느낌이라 어딘가 모르게 좀 체형이 더 부해 보인 느낌이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얘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아래로 가볍게 떨어지길래 한번 구매를 해서 입어보니까 예뻐요. 이거야말로 정말 데일리템이다. 사실 단독으로 입어도 길이감 자체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미니한 미디 정도의 원피스 기장이라 뭐 부츠랑 로퍼랑 코디했을 때 단독으로 입으면 되게 러블리하고 좀 큐티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데일리, 캐주얼스럽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그냥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데님 스타일 있잖아요. 같이 코디하면 이것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정말 더운 여름에는 이런 데님보다도 더 살랑살랑한 그런 플리츠 팬츠 있잖아요. 후들후들한 거 그런 거 같이 코디해도 진짜 예쁠 거예요. 소재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살이 좀 비칠 정도로 되게 얇고 시원시원한 여름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사놔도 한여름까지 놀러가서도 입을 수 있고 데일리로도 이렇게 입을 수 있고 해서 요거 생각보다 핏이 잘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진짜 기본템으로 정말 필요한 건데 어텀에서 구매를 했고요. 바로 셔츠입니다. 사람다 셔츠 꼭 필요하거든요. 여름에 이거 진짜 딱이에요. 딱 나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냥 비스티 원피스 위에다가도 걸치기 괜찮고 단독으로 코디해도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핏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구김이 되게 잘 가는 소재예요. 근데 구김이 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소재다. 사실 여름 옷들의 장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라이트한 핑크 컬러예요. 촌스러운 느낌 하나 없고 유행 안 타고 좀 오랫동안 찾아 입을 수 있는 그런 핑크 컬러다. 이 친구도 진짜 거의 반 시스루 정도의 되게 얇은 소재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뜨거운 햇볕에서는 이런 거 하나 걸쳐주는 게 시원한 거 알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필수템이다. 이렇게 소매 돌돌돌 많은 비주얼까지 진짜 자연스럽게 잘 떨어져요. 그리고 이 셔츠가 보면은 길이감이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휘뚤마뚤로 걸쳐입기 딱 좋은 스타일인데 길고 루즈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아빠 셔츠 입은 느낌이 아니라 딱 몸에 착 맞게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라 오 이것도 실루엣 진짜 예뻐요. 되게 여행 갔을 때 하나 가지고 가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셔츠 걸치는 스타일에다가 이너로 입을 나시 두 개를 구매했는데 얘네는 로빈유에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저 로빈유에서 상의 구매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냥 딱 봐도 예쁜 핏이에요. 제가 여름에 이렇게 나시 입을 때 가끔씩 끝나시는 뭔가 민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좀 더 캐주얼하게 좀 더 편안하게 입고 싶은 스타일들은 이렇게 어깨끈이 살짝 도톰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괜찮고 이게 보면은 몸에 이렇게 꽉 달라붙는 그래서 몸 라인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몸 라인은 군살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핏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나시를 정말 잘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뱃살 같은 거 이렇게 부각되는 느낌 없이 이 부유방도 예쁘게 커버해주고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휘뚤마뚤 바람막이 안에다가도 입기 괜찮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같이 추천을 할게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라이트한 이 멜란지랑 좀 코코아 컬러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 여러분 이거는 사람 탓템 아니고 그냥 예쁜 템. 레이어드용 원피스인데 너무 예뻐. 진짜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 섬세하게 들어간 자수 보이시나요 여러분? 미쳤어요 퀄리티. 너무 핏 예뻐서 칭찬했던 이 킨더베이지 티셔츠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 친구랑 같이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디핏인 게 예뻐가지고 좀 늦게 게시하긴 했는데 이게 어디든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비주얼이더라고요. 또 제가 오늘 데님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냥 그 데님들에다가 티 하나 입고 요거 하나 걸쳐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깨끈 이거 길이 조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레이어드 원피스다 보니까 오히려 좀 헐겁게 입는 게 더 잘 어울리고 또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아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바지랑 같이 코디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핏이라 요놈도 아주 성공탱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뻐요. 그리고 비슷한 무드로 구매한 이 원피스 이거 지금 패턴 너무 예쁘죠. 제가 플라워 패턴 이렇게 잔잔한 느낌만 굉장히 좋아하고 꼭 SS 시즌에 플라워 패턴을 한두 개씩은 사서 입더라고요. 요거는 가네스라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블랙에다가 잔잔하게 옐로우 패턴 들어간 게 굉장히 예뻤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뭔가 샤랄라 러블리한 스타일을 막 즐겨 입는 편은 아니라 이거를 단독으로 입은 일은 진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 바지 위에다 입으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 저번에 단독으로 입을 때는 자켓에다가 입었는데 그거 코디도 좀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돼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쁘다 싶었어요. 이 밑단이 좀 시스루 살랑살랑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츠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무드라 보면은 얘도 어깨끈 길이 조정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는 뭐 가슴이 너무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애매하게 위로 올라오지 않고 딱 적당히 올라온 느낌이었고요. 이 라인감을 너무 강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붕 뜨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핏이라 요거 아주 예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로 롱 원피스 하나 나와도 예쁠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이거는 데일리템으로 있으면 정말 뽕 뽑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요 니트인데요. 지금 색감만 보면 굉장히 화사한 그런 분홍 컬러예요. 왜 봄 핑크, 여름, 가을, 겨울 핑크 다 느낌 다른 거 아시죠? 사실은 이게 너무 화사한 그냥 핑크의 정석 같은 컬러라 가끔은 좀 유치해 보일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또 이런 컬러감이 먹히거든요. 보면은 딱 여름을 위한 니트라서 이렇게 지금 살같이 다 비치는 정말 얇은 소재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너 입고 위에다가 가볍게 툭 걸치면 몸 답답하고 달라붙고 이런 느낌 없이 오히려 시원하게 걸치는 니트예요. 핏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휘뚤마뚤 걸치기에 딱 예쁜 그런 핏인데 넥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여리여리해 볼 수 있게 살짝 넓게 나왔고 밑단은 좀 잡아주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잡지 않고 이렇게 좀 흘러서 내리는 이런 핏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마랑 바지랑 어디든 안 어울리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화사한 그런 형광 분홍이라 조금 놀래긴 했는데 여름에는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란타템의 정석이죠. 바로 가디건을 제가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좀 까실까실하고 되게 시원한 그런 소재감이에요. 약간 이런 니트랑 좀 거의 비슷한데 이 가디건은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었을 때 시원한데 무엇보다 좋은 게 좀 사람이 슬림해 보이는 그런 핏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이 가디건은 되게 여유롭고 좀 루즈한 핏이라 좀 더 여리여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포멀한 핏인데 군살 같은 것만 이렇게 싹 살짝 잡아주는 그런 핏이라 사람이 슬림해 보여요. 이거 나시랑 세트 제품이거든요. 데일리 입기도 괜찮고 여행 갈 때 입기도 예쁘고 저는 좀 화사한 이런 색감을 골라봤는데 노래가지고 좀 붕 뜨면 어쩌지 했는데 받아보니까 정말 화사한 레몬 옐로우라 예쁠 수밖에 없는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예쁘다. 무엇보다도 퀄리티가 진짜 잘 나왔거든요. 이런 조직감.
이런 짜임이라든지 마무리감이 정말 잘 나온 제품이라 이것도 다른 매력으로 입을 수가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넥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시원하면서도 노출 없이 딱 예쁘게 나온 그런 가디건. 사실 제가 가넷스라 이 가디건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얘도 핏천재 수준으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슬림해 보이고 말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친구랑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얘도 지금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긴 해요. 근데 뭔가 여름까지는 오히려 이 친구가 더 얇고 시원한 느낌이라 저는 지금 구매한다면 얘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잘 입을 것 같다. 얘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도 봄에 입긴 괜찮은데 여름 좀 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일상에서 좀 더 편하게 입어질 스타일이지만 핏으로 승부 보는 대성공템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들이 또 유난히 좋아해주는 지그재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예쁜 제품도 열심히 서칭해가지고 가성비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